이제 기출 유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엑셀 파일 가셔서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암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이제 기본 작업에서 데이터 입력은 여러분이 주어진 데이터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 서식입니다. 서식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과 글꼴, 행높이에 대한 서식, 이름 정의 있습니다. 모든 테두리와 텍스트 맞춤, 심표 스타일과 그 다음에 대각선 테두리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엑셀 화면에 오셔서 서식 클릭하신 다음에 첫 번째 P1부터 H1까지 선택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글꼴을 20이라고 글꼴 크기 지정하시고요. 다음 이중 밑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 밑줄 선택하시고 행머리끝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클릭하셔서 35라는 값을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그 다음 B3부터 H12까지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판매 현황표라고 입력합니다. 판매 현황표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 B3부터 H13까지 선택하시고요. 테두리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텍스트 맞춤에 가셔서 가로 가운데 맞춤, 세로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F4부터 H13까지 선택하시고요. 표시 형식에서 심표 스타일 클릭합니다. 다음 C13부터 E13까지 선택하시고요. 테두리에 가셔서 다른 테두리에 대각선을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입니다. 셀 강조 규칙, 중복값 서식이 있고요. 데이터 막대, 그라데이션 채우기와 그 다음에 서식 규칙 편집에 데이터만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엑셀 화면에 오셔서요. 현재 작업하던 시트에 C4부터 C12까지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에 그 다음 중복값을 선택하시고요. 같은 데이터, 그러니까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 저희는 연한 빨강 채우기 하겠습니다라고 서식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두 개의 데이터가 서식이 채워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H4부터 H12까지 선택하시고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에 막대에 가셔서 그라데이션 채우기에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랑 데이터 막대를 채울 건데 문제에서요. 데이터 막대에서 막대만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규칙에 가셔서 막대만 표시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서식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코드의 두 번째 숫자를 이용해서 1이면 아로마, 프로그랜스, 밀람이라고 구분해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주와 미드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VLOOKUP 함수를 사용하셔서요, 가격을 표시하는데, 기본 가격 곱하기 가격 비율입니다. 그래서 VLOOKUP 함수 이용해서 값을 찾아다가 곱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 마일리지입니다. 마일리지는 결제 금액의 3%를 곱해서 표시하는데, 라운드 다운 함수를 이용해서 100의 자리까지만 표시되도록 자리를 내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if하고 weekday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요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 경우에는 대문자, 영문자로 O라고 표시하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일 계산 시에 월요일이 1, 그다음에 일요일이 7에 해당한 숫자를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average if 함수를 사용해서요, 크기가 미니인 주문 수량의 평균을 구하고, 계좌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엑셀 화면에 이동하셔서요, 계산 시트 클릭하시는데, 첫 번째, 구분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2, 4에 갖다 놓으시고, 수식에 찾기 참조 영역에 추주에 갑니다. 미드 함수를 통해서 두 번째 글자를 추출하도록 하겠는데요. MID 가로 열고 그 다음
제품 코드 선택하시고 쉼표 두 번째 쉼표 한 글자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져온 값이 1이라면 아로마, 2라면 프로그레스, 3이라면 밀람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가격입니다. 가격은 기본 가격이 있습니다. 기본 가격은 여기서 찾으실 거고요. 제품 코드에 따른 기본값 찾아다가 표시하실 거고요. 가격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 비율은 크기에 따라서 가격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크기와 제품 코드 두 개, 그러니까 VLOOKUP 함수를 두번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찾아오실 거고요. 그 다음에 비율 찾아와서 곱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VLOOKUP 함수 두번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커서를 H4에 갖다 놓으시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 갑니다. 첫 번째 기본 가격은 제품 코드를 가지고 쉼표, 아니, 함수 마법사니까 두 번째 칸 이동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코드표에 가서 찾겠습니다라고 범위를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하는 영역은 항상 같습니다라고 F4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의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한 제품 코드의 가격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면 제품 코드에 해당한 값을 가격을 찾아다가 기본 가격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다가요 곱하기 가격 비율을 곱할 건데요. 찾기 참조 영역에 VLOOKUP 가셔서요. 크기에 따라서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F4에 있는 값을 가지고 이제 표 1에 가셔서 값을 찾습니다. 표 1에 전체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두 개만 선택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참조하는 영역은 같습니다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는 첫 번째에서 값을 찾을 거고요. 두 번째에서 가격 비율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고요. 0이라고 입력하는 거죠.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는 낮이라서 100%였죠? 그냥 곱하기라니까 아까와 똑같은 기본 가격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 비율이 달라져서 곱한 값이 달라져서 결과가 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일리지를 표시하는데요. equal 결제 금액 곱하기 3%라고 되어 있습니다. 3%. 네, 간단한 계산식인데 여기에다가요. 100의 자리까지만 표시되도록 자리를 내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equal 다음에다가 우선 구한 값을 아래다 한번 복사해 볼까요? 구하면 1원 단위도 있고요. 10원 단위도 있는데 100원 단위로 마일리지를 적립하겠습니다. 라고요. equal 라운드 다운 함수 사용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구한 수식 뒤에다가 쉼표 마이너스 2라고 입력하시면 이제 마일리지 적립되는 값은 100원 단위로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마이너스 2 자릿수값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할인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와 weekday 함수입니다. weekday 함수를 통해서 요일에 해당한 값을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날짜 및 시간에 가시면 weekday가 있고요. 날짜가 주문 일자 선택하시면 되고요. return type에서요. 기본 일요일이 일로 시작하는 거는 유형이 1번. 그 다음에 월요일이 일로 시작하는 건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제에서 월요일부터 시작하라고 했으니까 2라고 입력하면 되고요. 각각의 숫자가 반환이 됩니다. 1이 월, 그 다음에 2가 화, 3 없나요? 그 다음에 4가 수, 1, 월, 수, 그 다음에 5가 목, 금, 토가 되겠죠. 아, 잠깐. 그러니까 월요일이 1번, 화요일이 2번, 수요일이 3번, 그 다음에 목요일이 4번, 금요일이 5번, 6번이 토요일, 그 다음 7번 일요일입니다. 이제 숫자가 6과 7에 해당한 데이터만
영문 대문자 O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다음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AND 함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면 if 대 if하고 if 대 함수만 통해서 구한 값을 지금 6하고 7이잖아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 6이라고 넣으면 6과 7에 대한 조건을 줄수 있지 않을까요? 6, 7두 개만 우리는 큰 따옴표 묶어서 영문 상태에서요. 영문 상태에서 5를 대문자 5를 입력하시고요. 쉼표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숫자 6과 7에만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라기보다 영문 대문자 5가 표시가 되어 있죠. 다음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의 평균 주문 수량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Average if입니다. 통계 가시면 Average if란 함수가 있고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우리는 크기가 미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기에 가셔서 쭉 크기 선택하시고요. 조건은 문제 따로 입력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직접 조건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영문 상태에서 min이라고 입력하시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주문 수량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주문 수량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3.5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그값 뒤에다가요. 계좌를 붙이기 위해서 %큰 따옴표 묶어서 개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작업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고요. 목록을 이용해서 D4부터 D26 영역을 지정하시고 데이터 정렬을 이용하셔 갖고요. 첫 번째 수준과 두 번째. 첫 번째는 직접 순서를 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셀 색깔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에 표시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급 필터인데요. 구분이 밀람이거나 행을 다르게 하시면 되고요. 연소 시간이 22야란 조건을 작성하시고 모든 필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행과 열, 그 다음에 값을 지정하시고요. 현재 작업하는 시트에 B32셀을 표시하고 어둡게 11이라는 스타일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분석 1번 시트에 가셔서요. 먼저 K4부터 D4부터 D26 영역에다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D4부터 D26 영역에 범위 정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을 선택하되 원본 데이터는 K4부터 K9에 있습니다라고 드래그 하시고 확인하시면 K4부터 K9 영역의 데이터가 연결되어서 그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만 입력이 되겠죠. 두 번째,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정렬 클릭하시고 첫 번째 기준을 구분을 선택하되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셔서 아로마 엔터 프로그랜스 밀람이라고 입력하시고 추가 그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 기준 추가에 가셔서요. 효과를 선택하시고요. 셀 색을 선택하되 노란 색깔 선택하시고 위에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분석 2번 시트에서 고급 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구분 밀람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 B28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연소 시간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구분 옆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그다음에 작거나 같다 2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신 다음에요. 데이터에 가셔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B3부터 I26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 지정하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는 B32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밀람에 해당한 데이터 아니면
연소 시간 20보다 작은 데이터, 작거나 같다라고 해당하겠죠? 그래서 20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추출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3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삽입에 피벗 테이블. 현재 작업하는 기존 워크시트에 B32에다가 만들겠습니다라고 B32셀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효과를 선택하셔서요.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구분을 선택하셔서 열에다가 배치하시고요. 교체하는 값에 주문 수량을 갖다 놓으시면 그림과 같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피벗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디자인에 가셔서 어둡게 1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둡게 11번 선택하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 첫 번째, 거래처 텍스트 파일 가져오시는데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A1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위치 지정하시면 되고요. 차트의 영역 선택하셔서 문구 세로막대형 만들어서요. 위치 지정하시면 됩니다. 만들어져 있는 차트에 대해서 레이아웃과 제목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거꾼 선형 바꾸신 다음에 보조축 표시하실 거고요. 그 다음 플래시에 해당한 데이터는 바깥쪽 끝에다가 레이블을 표시하실 거고요. 차트 영역에 미세 효과, 바다색, 강조, 오라는 스타일을 적용하실 거고, 가로축에 대한 글꼴에 대해서는 크기 12와 글꼴 스타일 굵게 적용하실 겁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서는 자동 맞춤, 그 다음 오른쪽에다가 현재 날짜를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외부 데이터에 가셔서요. A1셀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에 텍스트 갑니다. 10회에 가시면 거래처라고 되어 있고요. 선택하시고 가져오기 합니다. 구분 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 다음 저희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마침 누르시면 A1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차트 시트 클릭하셔서요. B4부터 B10까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D4부터 20까지 선택하시고 삽입에 세로막대형에 문구 세로막대형 클릭합니다. 위치는 B12를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은 J30까지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차트 레이아웃을 적용하기 위해서 차트 레이아웃에서 3번 선택하시고요. 제목은 효과별 제품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판매 수량은 파랑색 계열인데요. 파랑색 계열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 표식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 다시 꺾은 선형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 보조축 선택하고 닫기 누릅니다. 판매 금액 계열에 대해서 플래시만 하나를 선택하는데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하나의 요소만 선택하시고요. 레이아웃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 끝에 클릭하셔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서식에 가셔가지고 도형 스타일을 미세 효과에 바다색 강조 5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세 효과에 바다색 강조 5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가로 항목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글꼴 크기에 가셔서 12로 바꿔주시고 글꼴 스타일을 굵게 클릭합니다. 차트에 대한 서식 작업 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우리 페이지 설정에 자동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 맞춤 한 페이지에 인쇄가 될수 있도록 자동 맞춤해 주시고요. 머리글 바닥글에 가셔서 바닥글 편집에 오른쪽에다가 현재 시스템의 현재 날짜를 삽입하기 위해서 날짜 삽입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확인 버튼, 인쇄 미리 보기 누르셔도 되겠죠? 인쇄 미리 보기 누르시면 이렇게 한 페이지 안에 인쇄가 될 거고요.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바뀝니다. 날짜가 표시가 됩니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혹시나 다시 한번 자동 맞춤 바닥글 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0회 기출 문제 살펴보셨습니다.